팔팔 초대석. 방탄소년단 엑소 세븐틴을 위협하는 괴물 신인 보이그룹 힙합 래퍼 네 분이 뭉쳤습니다. 여심을 자극한 스윗한 목소리, 손가락 각도까지 정확한 칼 군무에 눈부신 비주얼까지 2021년 가요계 혜성처럼 등장한 초대형 힙합 그룹 세컨보이즈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하늘에서 봐도 땅에서 봐도 왼쪽에서 봐도 오른쪽에서 봐도 세컨보이즈 반갑습니다. 세컨보이즈입니다. 세컨보이즈입니다. 세컨보이즈. 아, 그 이제 그 단체 인사 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로코가 아니니까 혁우가 이제 리더? 네. 예, 네, 예, 저는 근데 예. 그냥 들어왔는데 예. 리더가 돼 있었어요. 근데 제일 막내. 네, 예. 제일 막내입니다. 이런 것도 재밌네요. 자, 그렇다면 일단 세컨보이즈 너무 반가운데 네,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카메라를 보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생긴 순서로 할까요? 뭐 돈 많은 순서로 할까요? 뭐 저희 네. 나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아, 그럼 예, 안녕하세요. 오, 예, 네. 제가 또 나이는 저기 좀 그렇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던밀스라는 래퍼고 우리 세컨보이즈에서 황동현이라는 캐릭터를 맡고 있는 황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동현이. 그 캐릭터를 말해줘야지. 아, 그 특징.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리더 혁우. 혁우의 아버지예요, 제가. 77년생이고. 예예예. 예, 예. 이 친구를 제가 만들고 예. 결국에 커가지고 리더까지 해서 아~ 아버지를 끌어주는 우리 기특한 아들이에요. 예. 아니 그리고 저기 출신도 말씀해 주세요. 아, 아 맞다. 출신은 제가 네. 이제 한국말을 이제 들으시다시피 좀 어눌하거든요. 예, 예. 영어가 더 편한 교포의 예, 교포예요 저는. 우리 그때도 했었었잖아요, 그렇죠? 덤미스 예. 약간 그런 했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교포고 예.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이 친구를 낳아가지고. 그렇죠. 아주 뭐 되게 자랑스럽겠네요. 아 그럼요. 어, 예, 예. 다 커가지고 예. 뭐 리더도 하고 예, 뭐 이러니까는 예. 아, 메인 보컬이시잖아요. 아 그리고 제가 또 팀 내에서 메인 보컬리스트로 활동 중입니다. 오, 네. 사실 예, 예. 사실 그 이제 그 예. 얘기만 듣고 싶었는데 그 갑자기 예. 바이오그래피 얘기 조퍼 메인 보컬만 했으면 됐는데. 아, 예.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아 예, 다음은 예. 저는 이제 세컨보이즈에서 그 정말 기계 같은 춤 댄싱 머신. 예, 댄스하면은 예. 준영이다. 세컨보이즈 댄스를 맡고 있는 이준영입니다. 준영입니다. 예, 준영이. 예. 예. 자, 우리 그러면 준영이는 캐릭터가 예. 댄싱 머신입니다. 그냥 댄싱 머신. 댄싱 머신. 예, 이렇게 장황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 재범이랑 제 쌍둥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알려줘. 쌍둥이요? 예, 예. 쌍둥이 형제로 활동하고 있고요. 일란성이네, 그렇죠? 예. 어, 일란성인데요? 일란성. 뭐 많이들 헷갈려하세요. 예, 어디 가면은 예, 예. 예, 뭐 아. 박재범이 왔냐, 넉살이 왔냐 많이 헷갈려하시는데. 예. 알아볼 수가 없지, 일란성이니까. 예. 자, 우리 그럼 재범이. 네, 저는 이제 세컨보이즈의 예능 천재를 맡고 있는 박재범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능 천재면 사실 개인기는 기본 아닙니까? 개인기요? 예. 아, 예. 많죠, 많죠. 그렇죠. 개인기가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오. 랄라라. 그것도 옛날. 박종훈 형님도 아니야 옛날. 그렇지. 근데 손가락 웨이브가 장난이에요. 아, 저요. 아, 네. 네. 그건 딱 댄싱 머신이 이제 가르쳐 줘서. 네, 그렇지. 네. 제가 시간 날 짬짬이 가르친 거를 하더라고요. 또. 자, 예능 담당이면 박재범 씨 네. 오늘 활약 많이 하셔야 돼요. 저요? 아우,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원래 그렇게 타고난 사람 노력 안 해도 돼. 아, 그냥 그래요? 이제 막 해야 되는 거야. 편하게. 네. 아우, 알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네, 저는 세컨보이즈의 막내이자 괴물 리더를 맡고 있는 02년생 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괴물 리더. 자, 괴물 리더. 예. 네, 네. 저 뭔가 뭐 형님들이지만 최대한 카리스마 있게 팀을 이끌어 나가고 싶은 예,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예. 02년생이에요. 예. 우리 아버지가 월드컵 때 월드컵 그때, 베이비라고도 불리죠.
그때 그렇죠 많았죠. 예예. 예. 그 막 기분에 너무 아, 예. 너무 축제 같으니까. 그렇죠. 사람도 빠질 수 없었죠. 예예. 예, 예. 맞죠 맞죠. 예. 사람이 그냥 샘솟을 때니까. 아, 예, 예, 그렇죠. 예. 02년생. 네. 카리스마 장착하셨죠 오늘? 네. 아 그렇습니다. 아 가끔은 무서워요. 예. 뭐 손찌검도 마다하지 않고 형들이 잘못 했는데 뭐 집합이라든지 예. 마다하지 않고 예. 아. 자기가 딱 솔선수범합니다. 아, 지금 예. 위협하는가 봐 우리 방금 봤어? 위협한다. 오. 아 그러면 그러면 세컨보이즈는 사실 그 집합 뭐 이런 기합 이런 예. 것도 이제 옛날 버전으로 자기 하고 있는구나. 뭐 그쵸 오늘도 예. 옥상으로 따라와 이런 거 그쵸. 하는 거잖아. 오늘도 예, 끝나고 예, 제가 모으기로 했습니다. 예.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늘 잘해도 집합 시키나요? 네 오늘도 네. 집합하고 예. 오늘 라디오 어땠는지 네. 다 피드백 예, 주고 봐. 형 몇 대 맞을래 이거를. 형 엎드려봐요. 형 몇 대 맞을래요 오늘 이거를. 아니, 예. 잘하면 그 대신 또 칭찬도 할 거 아니야. 아 그럼요. 예. 리더가 그렇죠. 네 오늘은 잘하셔서 칭찬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아, 제발 집합 없는 세상이 오기를. 아 근데 우리 세컨보이즈 너무 반가운데 그 전에 뭐 우리 재범이, 넉살, 덤미스, 로꼬 다 이렇게 느낌이. 뭐 이렇게 우리 재범 씨 그야말로 10년 전에 만났어요. 네, 그러게요. 10년 전. 2011년에. 야, 2011년. 근데 그때는 정말 내가 지금 이제 가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냥 애기인 거예요. 어떤 그 박재범의 그 명성이나 이런 존재감에 비해서 너무 딱 봤을 때 너무 애기라고 느낀 거예요. 피부가 애기 같은 걸 떠나서 그냥 애기다. 좀 이런 표현이 와닿는 게 애기 같았는데. 지금 10년 지난 후에 봐도 여전히 그냥 베이비네. 아, 네. 아, 어떻게 저러지? 그래서 기저귀 차고 왔습니다. 오, 역시 예능 천재. 됐다. 됐어. 소름이 돋는 것만 소름이 돋아. 아니, 진짜 베이비네. 그런데 그러면 또 우리 일란선 쌍둥이 예. 헷갈려. 누가 박진영인지 누가 넉살인지.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넉살은 지금 진영이 말고 넉살은 예.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너무 넉살인지 모르고 예, 예.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렇죠. 그러면서 맞아요, 맞아요. 편하게 예. 했는데 너무너무 맞습니다. 친한 느낌이어서 아유, 좋아요. 예, 예. 네, 우리 덤미스는 또 그때 한국말 잘 못하는 그런 거 했었잖아요. 네, 여전히 유쾌하시네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우리 로꼬는 뭐 수줍은 듯 뭐 섹시하고 섹시한 듯 네. 낯가리고 아, 그 묘함이 있죠. 예, 예, 예. 개물리로. 자, 그래서 이제 무려 이제 오늘 세컨보이즈 공식 첫 스케줄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두고두고 밑줄을 쳐도 영광스럽고 이게 확실히 좀 답을 받아야 되는 게 라디오 스케줄은 딱 하나고 오로지 최파타만 하신다고. 예. 맞습니다. 야. 아 박재범 씨, 왜 많은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최파타를 보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예. 안 나온 지 이제 10년 됐으니까 아, 꼭 이제 세컨보이즈와 함께. 네. 저는 10년 만에 뭐 나머지는 그 전에 나왔으니까 그래도 이제 예. 하고 싶었습니다. 살짝 답이 부족한데 네. 자, 우리 예. 리더 왜 최파타를 택하셨습니까? 처음에 우리 라디오 스케줄도 하자 했을 때 최파타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역시 리더 뒷수습 좋았어. 라디오 하면 최파타지. 그러니까 다른 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정말 다른 건 절대 하면 안 되나요? 안 돼.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면 계약 위반이에요. 계약 위반이구나. 그렇지. 아, 그렇구나. 역시 딱 알잖아. 아, 역시. 예, 그럼요. 세컨보이즈 세끈하게 지키셔야죠. 네. 그러면 세컨보이즈는 너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 그룹인데 어떻게 결성한 거지? 누구 아이디어인지? 기간 활동 기간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반응이 쭉 좋으면 예 어떤 계획인지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다 갑작스럽게 다 즉흥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예. 네. 사실 이제 그 너튜브에서 하는 그 컨텐츠 있잖아요. 딩고에서 네. 하는 거기서 이제 AOMG 언급을 많이 해서 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애청자라서 보면서 예. 이제 우리 AMG에서 뭐 같이 한번 하자 이렇게 그냥 던졌어요.
그래서 거기 댓글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까지 결승하고 갑자기 로꼬 그냥 너 스케줄 있을래 하고 네 형 이거 뭐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갑자기 리더 이제 돼버리고 예. 어 그거 너무 재밌다. 스케줄 있을래 너? 어.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우연처럼 장난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데 지금 엄청난 반응이잖아요. 아, 예. 아, 난리가 났다고 이런 건 예상을 하셨나? 조금이라도 아니면 전혀? 그 사실 이제 오늘 뉴스 아침 뉴스 나왔다고 그거까지는 생각 네. 예. 그런 사실, 반응 정도까지는 야, 같은 여기 그거니까 그 모닝. 모닝 와이드에서 예. 힙합 대형 힙합 그룹이 이제 생겼다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상상을 못했죠. 그래서 여기서 부탁한 건 아니죠. 우리 뉴스 오늘 우리 라디오 나오는 저희는, 뉴스 한번 보내달라. 뭐 저는 이렇게. 그런 게 귀찮고 이러니까 네. 좀 비밀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새어 나갔네. 야, 잠깐만 최화정 파워타임에서 힘을 실었다. 아니 아니까 우리는 비밀 유지를 했는데 비밀이 새어 나간 거네. 그러니까 그 정도죠. 야. 왜 가끔 이제 어디 도로 같은데 갈 때 도로가 쭉쭉 뚫리면 나 오는 거 알리지 말랬는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비워줬구나. 예, 그런 식이네요. 그래서 오늘 앞에 이제 기자님 분들도 이제 포토 이렇게 출근길.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제 우리 말고 여기 오기로 한 분들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게스트가. 아니, 그 그러면 세컨 보이즈 때문에 뜬 거구나. 아니 SBS에 오늘 우리밖에 게스트가 없다고요? 그러진 않을 거 우리만 찍으러 오신 거야. 아 진짜로? 이 시간대에. 예, 그치 그치. 이렇게 이런 시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맞아요. 세컨 보이즈 뿐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나는 세컨 보이즈 이 이름이 너무 좋아요. 이거 누가 줬어요? 이거는 여기 두 분에서 이게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동현이가 이제 저랑 넉살 형이 이제 항상 그 이쪽 우리 재범명하고 로꼬의 회사 야 쎄끈하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정적인 타이밍이 이제 넉살 형이 아 그룹 이름은 쎄끈보이즈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 된 거죠. 세컨 보이즈. 근데 사실 세컨도 이게 좀 옛날 말인데. 그렇죠. 그렇죠. 뭐 세컨하다. 왜냐면은 저기 황동현 이제 우리 교포 메인 보컬 형이 77년생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그럼 동현이가 이제 그 예전에 쓰던 단어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야. 아 그렇죠. 뭐 세컨하다 그렇죠. 역기적이다. 그래서 맞아. 그런 그러니까 요즘 쓰지 않는 말인데 그 느낌이 확 오는 그렇죠. 거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 뭔가 좀 멋지다 이런 걸로는 부족한 거. 쿨 뭐 cool 이렇게 영어로 하는 것도 뭔가 부족한데. 그렇지. 한 단어 세끈이면은 버무려진다. 예. 바로 이해가 딱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이렇게 팬분들이 만들어주셨잖아요. 너무 예쁘고 화정 언니는 세끈한 걸 여기에서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우리 팬분들 세끈 보이즈 팬분들이 세븐 우리 세븐님 세끈한 부모님들 세끈한 부모님에서 세븐 보이즈들의 부모님 보이즈들의 부모님 팬들은 이제 제2의 부모다 세븐 네. 자 그렇다면은 자 요즘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죠. 금요일에 궁금해. 궁금해 또 난리 났어요. 궁금해 그레이가 작사한 곡이라고. 작곡. 작곡 어떤 곡인지 설명해 주신다면. 그레이는 우리 세컨보이즈 멤버들이 요즘 궁금한 것에 대해서 노래하는 아주 세끈한 곡입니다. 그렇죠. 역시 약간 레트로풍도 좀 있고요. 근데 요즘 또 약간 또 이제 그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약간 유행도 좀 이제 의식하되 근데 이제 우리가 다 나이가 좀 있어서 이렇게 레트로한 게 좀 진정성이 좀 있어서 곡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다 시간이 흐르고 이 레트로에 대한 열망 그렇게 있어요. 돌아왔죠. 그래서 난 세끈이 너무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럼 세끈하게 라이브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세끈하게 준비합니다. 자 세끈 보이즈 궁금해 여러분 무려 라이브로 지금 들어보십니다. 생애 첫 라이브입니다 저희. 우리 약간 그 라이브 논란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 너무 잘해. 양해 아니면 아니다. 양해. 준비가 돼 있어서. 네. 자.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Let's go. 에이. 1 2 and baby.
베이베이. 궁금해 너의 모든 것들이 I say oh. One, two. 궁금해 소원까지 너의 뜻을 알려줘 황동일 Let's go. Baby baby 나도 궁금해 궁금해 재범이 형 잘 지내고 있는지 잘 지내 Baby baby 나도 궁금하다니까 비트에 잘 찍는지 내가 진짜 궁금한 거네 OMG에 혹시 남는 자리가 나라도 있나요 상구형 미안해요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온다는데 이번 기회 놓치면 큰일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안해 너무 새끈해서 우리 미래 생각할 때마다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아 왜냐면 나 이 순간부터 second boy 궁금해 소원까지 너의 모든 것을 알려줘 알고 싶어 올라갈지 예 알고 싶어 내려갈지 와우. 예 지금 들어가 맞는지 내 전부를 걸 수 있는지 나도 바보는 아니잖아 Nobody knows but God bless me 확실한 건 액땜 저번 달에 다 끝났지 그러니까 이번 타임 내 미래는 새끈해 질소 팔아 당장 나도 X로 바꾸래 기분 마치 Skrrr 내가 없단 물어볼 땐 너의 대답이 난 정말로 궁금해 baby 걱정 마 고쟁하고 sunshine 드디어 찾은 것 같아 아마도 넌 나의 최자 너의 Bruno Mars 곧 달달해질 기분 타고 Let's go to Mars 힙합보다 궁금해 족상을 하고 끙끙대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있는지 Rap style, lifestyle 고드는 좋아 날씨가 가까이 보고 싶어 돋보기 듣고 싶어 너의 돋보기 운전할 때 욕하는지 놀리면 너 욱하는지 혼자 있을 때 우울한지 친구들이랑 놀았는지 아 그리고 또 Second Boys 때문에 놀랐는지 어서 우릴 반겨줘 무슨 일인지 말해줘 항상 여기서 웃어줄게 너의 진심을 꺼내줘 세상은 완전 토네이도 비가 쏟아지네 오늘 밤에도 난 너 옆에 둘게 우산을 갖다 줄게 너의 모든 걸 사랑해줘 너무나도 궁금해. 와.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새끈하게 하셨습니다. 와. 아니 저 너무 긴장을 해갖고 마스크를 안 벗고 있네요. 벗었는데 왜? 야. 나 궁금했어 왜 안 벗는지. 아니 나 이거 벗을 때 까먹고 있었어. 그래. 우리 혁우는 벗었어. 도현이하고. 제가 표정 연기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역시 부자지간은 이게 딱 통하는 게 있는데. 예. 아 그래도 뭐 두 분 뭐 기본 뭐 와. 와 다 들리네. 근데 고정미 씨가. 이거 우리 예 진영이가 예 네. 고정민님이 신인이 여유로움이 장난 아니네요. 네. 준비된 그룹 크게 되겠어. 크게 되겠어.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정. 이렇게 고맙습니다. 막 무대를 즐기는 신인 그룹은 처음 봤어요. 아 약간 제스처는 좀 가요 무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희. 네. 아 근데 우리 준영 씨 칼군무 놀라웠어요. 아우, 예. 각이 딱딱 맞네. 아 정말요?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재범 씨. 자, 네네네. 안진희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네. 어, 네. 어, 안진희 언니 이분들 스튜디오 가두세요. 제가 목동으로 갈게요. 토크는 와. 매력. 음악은 실력. 나 소판의 땅. 세븐 보이즈 멋져요. 세부 가입할게요. 이거 진짜 음악은 실력, 토크는 매력. 어떻게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니 우리 혁우 오늘 유단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랩을. 아 제가 평소에 좀 이게 좀 내성적이고 이제 좀 갇혀 살다가 이제 무대에서는 무대만 서면은 이제 주체를 못 하겠어요. 무대 설 때 집합 시킬 예. 때. 참질 않아요. 그러니까 네. 집합 시킬 때 카리스마 있을 것 같은데. 네. 아까도 저 혼자만 서가지고 갑자기 너무 무대가지고 앉아 있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우리 동현 씨 네 2034 예. 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 이 오빠들 뭐야? 음색 뱀파이어, 음색이 변하지 않는다. 아, 네. 아, 고맙습니다. 우리 또 아버님이 한 말씀 하시네. 음색이 네. 변하지 않는다. 야, 음색. 자, 우리 리더. 네, 신기철님이 마흔 중반인 제게 힙합이란 다가가기 어려운 음악이었는데 세컨보이즈의 궁금해는 제가 들어도 다 즐겁네요. 따라 부를 수도 있고요. 궁금해. 그러네. 야. 자, 우리 네 준영이가 네. 이하영 씨가 하영님 이하영님이 요즘 핫한 매드 몬스터에게 음악 방송 꿀팁과 활동 노하우를 전수받는 영상을 봤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 음악 방송 하시죠? 데뷔하자마자 1위 하신다면 1위 야. 공약 정해진 것 있나요? 아, 자 일단 야. 매드 몬스터에게 이제 예. 노하우를 받았잖아요. 예, 네. 대단하신 정말 저희 선배님들 한 그렇죠. 정말 대단하신 그 선배님들이 가장 예. 중요한 게 뭐래요? 방송이나 뭐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면 어떤 걸 제일 꽂았어요? 일단 그 약간 그 눈빛 시선 약간 잡어 카메라를 잡아먹을 듯 맞아요. 아, 눈빛 예. 카메라를 어떻게 쳐다볼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카메라를 잡아먹는 게 좋았는데 요즘에는 카메라 속으로 들어가라 들어가 버린다 오 맞아 맞아 그거 있었나 예. 아예 들어가라 그러셨어 맞아 예. 진짜 그 중요하잖아요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자 1위를 하신다면 1위 공약이 뭘지 4부에도 우리 세컨보이즈와 세끈하게 데이트할 겁니다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알고 싶어 올라갈지 예 알고 싶어 내려갈지 예 지금 들어가야 맞는지 내 전부를 걸 수 있는지 나도 바보는 아니야라 Nobody knows but God bless me 확실한 건 액 때문에 화져 누나 속을 지켜주네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오늘 새끈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빅 클로즈업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보는 라디오 빨리 들어오세요 자 오늘 세컨보이즈 아 정말 혜성처럼 요즘 무서운 신인 그룹입니다 네 정말 아 오늘 역시 보니까 떨지 않으시고 이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아 신인 모습 같지 않아요 네 네 자 오늘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궁금해로 데뷔한 초대형 힙합 그룹 세컨보이즈 박재범 넉살 로꼬 덤밀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매드몬스터가 예. 그 어떤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네네. 예전에는 카메라를 잡아먹었지만 요즘은 카메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 그래서 노하우를 잘 전수를 받으셨는지 자 우리 로꼬부터 이제 네. 카메라를 보시고 카메라에 네. 들어가는 모습을 한 번씩 예, 보여주시면 이거 예, 예, 예. 할 수 있어요? 예. 카메라 네. 이제 네. 들어가야 되거든 저희까지 가야 돼 예. 가야 돼 진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줘 자 이제 그 눈빛이든 뭐든 왜 그거 있잖아 자 네, 그러면 갑시다, 갑시다. 예 마스크 벗으시고 아니 이제 우리가 줌을 하잖아 아 진짜 예, 예, 맞다, 그치 저기 진짜 들어가려고 그랬어? 저희 배운 게 그렇게 야, 됐어요 야 진짜 진짜 네. 진짜? 예 자 그러면 자 엔딩 자 네. 마스크 잠깐 벗으셔도 돼요? 숨 4번 쉬고 자 이 카메라를 지금 자기를 비추고 있거든 잡아 먹으라 말이야
숨 내쉬고 숨 내쉬고 숨을 내쉬고 숨을 내쉬고 하나 둘 셋 큐 나, 자, 나 사실 음질이어서 그냥 나오는 줄 알았어. 링인 줄 알았어요, 링. 자, 이제 도현 씨. 자, 아, 예. 보통 아. 그러거든 우리도 막 예. 카메라 잡아 먹으란 말이야. 근데 이제 카메라를 들어가 버리란 맞아요, 말이야. 맞아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저희 그 비주얼 담당이기도 합니다. 예. 예, 비주얼 담당. 엔딩 요정이기도 예, 하고. 예, 예, 예. 아, 엔딩 요정이야 또? 네, 네. 그거 해야지. 자. 뭐형 내가 지금. 자, 자. 아, 도현 씨 내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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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보시고. 그러면 이제 카메라 줌. 어, 어 냄새. 아, 이거 뭐야? 예. 이거 준비한 거야? 이게 비밀번호가 있거든요. 아~ 카메라 비밀번호 들고 싹 들어간 거예요. 야, 우리 동현이가 괜히 아버지가 아니네. 진짜. 아유, 예. 정말 저거는. 4년간 금고를 이렇게 눌러본 금고 비번 눌러본 푸르륵도 있어? 예, 이것도 푸르륵도 있어요. 우리 준영이 진짜 오래됐다. 자, 이제 준영이 아 저도요? 탈근물 아 그럼요 다 한 분씩 죄송해요 들어가야지 예. 자 들어갑니다 숨 내보시고 숨 내보시고 오. 자, 오. 오. 어 이거 약간 그 드라마 때 여주인공이 화나신 것 같은 그 진짜 좋아, 오빠 나한테 좋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오빠 그렇지 지금 좋다 청진기까지 안 들려서 청진기 됐어요 야 이제 드라마 소비 오는 거 아니야 그 분노가 예예 예. 아 인상을 써야 된다고 또 배워가지고 오빠 어제 왜 잠시 탔어? 그거네. 그거죠, 그거죠. 어제 뭐 했어? 약간 이런 건데. 잘못한 걸 알기나 해?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는 거 아니야? 네. 그렇다면 이제 기대됩니다. 네. 우리 재범이. 10년 만에 돌아온 그 남자. 10년 만에. 우리 재범이, 자 카메라 들어가 버리라 말이야. 큐. 오 이 찍어봐 진짜 오 오 박살내는 거 봐 오 오 눈썹 깜짝이야 야 눈썹도 깜짝 안 해 대박이야 단연가 메소드야 메소드 예 야, 근데 약간 추운데 추운데 있는 사람처럼 떠는 거 같지 속도 떨었어 속이 약간 살짝 야 대박이다 대박 근데 히터 좀 들어줘 히터 좀 근데 윤민경 씨 얘기가 난 너무 왜 다들 화가 나셨나요? 아. 엔딩이나 이게 카메라는 좀 화가 나지 예, 아 그렇죠 그치 그치 와 눈썹 하나 깜빡 안 하네요 아, 예. 눈썹 이 지금 가려져가지고 앞머리에 아니 이 눈썹도 안 아, 아 눈이요? 네네네 깜빡거리진 않네 아 그렇죠 왜냐면 그쵸. 그때 이제 딱 그 분위기가 깨지니까 아~ 네. 이게 뻑뻑하고 네. 그렇지 근데 그렇지 뻑뻑해서 눈물이 나도 한 곳을 쳐다봐야 되는데 신인 그룹이 알기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진짜 그냥 아, 예. 제가 뭔가 전생에 뭔가 약간 그런 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 경험들. 제대로. 아니, 전생 얘기까지 나온 거야. 아, 전생까지. 아, 이제 그 그렇지, 제법 세컨보이스 제법 말고. 아 맨날 그 제이팝 혹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김예나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제, 저요? 예. 아, 네. 김예나 씨가 세컨보이스 궁금해 차트 찢어 버리고 지미 플랜 아 지미 펠렌 토크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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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가자. 이제 잘 되면 이제 예 아, 할 수 있죠. 토크쇼까지 나왔을 예, 수 있죠. 왜냐면 아, 저희가 그 1등 하는 날이 곧 이 지금 코로나 이런 게 종식되는 날입니다. 네, 다 아니야, 함께 행복한 근데, 날입니다. 예, 이, 아까 이제 1위 공약을 얘기하셨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예. 1위 이번에 이제 데뷔, 예, 예. 이제 이번에 이제 데뷔를 하면 그렇죠. 바로 이제 1위를 할 수도 회사 쪽에서는 이미 그렇게 보고 있대요 지금. 저희가 조금 예. 긴장은 하고 있어라라고 예. 말씀은 해주셨거든요. 음악 방송 1위 하면 어떤 공약을 혹시 여기 일단, 이제 그 네. 동현. 동현이 형은 동현이 형님은 이제 그 코리안 좀비에서 훈련을 받아서 이제 격투기 예. 경기 킥복싱 예. 경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창성 정창성 선수에게 킥복싱을 이제 훈련을 받고 예. 못 이룬 꿈을 이제 이렇게 이루는 거죠. 네. 자기하고 해서 경기 나가서 이제 아마추어 파이터로서
나 이름 명성을 또 세계적으로 알리고. 아니까 그러니까 좋은데. 예예. 예. 이리 하시면 그걸 이제 하시겠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 프로젝트가 끝에 계속 뭔가 이어가요. 아. 그리고 그 경기 이기면 또 뭔가 또 그렇지. 다음 네. 걸 또 생기겠죠. 그렇죠. 대박이다 그러면. 네. 하고 이제 예. 네. 저랑 혁우는 우리 그 매드몬스터의 제이호 선배님이랑 예. 같이 이제 우퉁복고 몸매 주는 걸로. 어 정말. 아, 아, 아. 아니 근데. 혁우 괜찮겠어? 방금 네. 아까 얘기가 됐는데 네, 네 1위 하면은 네. 충분히 기쁜 마음에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꼭 벗어 버리고 네. 그리고 그 예, 여기 예. 준영이는 삭발 하신대요. 예스. 아, 준영이는 단발이 저게 시그니처인데. 저는 그러면은 예. 세컨보이즈를 영원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어뭐 머리도 머리지만 예. 사실 원래 이제 번지 점프였는데 예.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스카이 아. 다이빙을 제가 대박이다. 예, 삭발하고 스카이 다이빙. 근데 지금 공중에서 야야 삭발하고 스카이. 봐봐. 위험해. 위험해. 네. 잘 봐봐. 자, 어텐션. 9393님이 솔직히 1위 할 생각 없죠? 아, 이러셨는데. 아 근데 저희가 아, 반납도 되나? 만약에 이러면.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진짜 머리 깎고 다 그러신다고? 아 일단 근데 진짜로 그래. 진짜로 그 경기 나갈 생각 그 진짜 우리도 이제 제호 아, 네, 선배님이랑 예. 같이 이렇게 하기로 이제 준영이는 스카이다이빙 스카이 갑시다. 네. 네. 스카이다이빙. 와,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 근데 이제 뭐 여건이 안 좋으면 번지 점프 정도. 아, 네. 그 정도. 근데 그치, 최근에 예. 그 혹시 고등 래퍼 아세요? 알죠. 네, 예. 고등 래퍼에서 우승한 예. 친구가 어. 자기 우승하면 삭발하겠다고 해서 최근에 예. 실제로 했어요. 해발에 예. 삭발. 예. 실제로. 근데 우리 넉살은 안 되지. 저는 저 단발 안 하면 넉살 몰라봐. 저는 그러면은 넉살로 못 돌아가요. 이준영으로 계속 세컨보이즈 이준영 은퇴로 그냥 끝이거든요. 저는. 아니면 약간 너도 약간 헬킬리스처럼 이게 삭발은 머리 없어지면 갑자기 안 웃기고 아. 랩 못 하고 막. 나는 삭발하면 가발을 쓰고 다녀. 그래야 다시 힘이 나. 그치 그치. 아니 그럴 바엔 안 자르면 되잖아. 네. 삭발하면 왜 가발을 쓰냐고. 자 우리 동현 씨, 이정희 씨가 아, 예.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이정희 님이 만약에 세컨보이즈에서 다섯 번째 멤버를 영입한다면 누구를 오. 데리고 오고 싶나요? 코쿤이나 쌈디는 어떠신지. 아, 아니 멤버 영입 마음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 멤버가 있잖아요 우리. 우리 작곡가 형님. 아, 꽉 형, 꽉 형. 우리 저 있죠. 아, 그레이. 네. 예, 그레이. 어, 그러면 여섯 번째. 그렇죠. 여자가 막. 아, 전 식스맨. 저는 약간 그 기린 형. 오. 이런. 기린 형 좋지. 그냥 저는 약간 이제 팬분들이 하 약간 어, 이건 기린이 되게 잘 어울리 아니면 뭐 아하. 뱃사공 뭐 잘 어울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 쌈디 형은 지금 그 뭐지 그 MSG 워너비 그거. 다른 걸로 하고 있는 거 있어서. 코쿤은 열정이 없어가지고 코쿤은 네. 사실 무대를 네. 아, 잘 안 쓰시잖아요. 네. 또 작곡가기도 하고 왜 좀 친구가 시들시들해서 고등학생은 네. 조금 좀 이제 저기 이게 조금 시들시들해요. 자 3211님이 네 근데 세컨보이즈는 왜 합숙 생활을 안 하나요? 만약 합숙 생활을 하게 돼요 룸메이트가 생긴다면 누구랑 하고 싶은지 궁금해요. 신인 아, 그룹인데 합숙 생활 안 하고 자유롭게 해주시나 봐요 사장님이.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어, 예. 예. 그거를 이게 저희가 집을 한 채씩 받았어요 사실. 네. 그래서 합숙할 네. 필요 없이 너희들은 자유롭게 힙합이니까 어. 자유롭게 해라 뭐 연애든 뭐든 자유롭게 해라. 어. 예. 근데 사실은 저희가 합숙 생활 하다가 이제 잘못된 게 그 예. 혁우가 이제 아들인 게 밝혀지면서 예, 예, 이럴 바엔 나가 살아라 각자 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네. 예. 어우 집도 한 70 주시고 아, 예. 시원히 하시더라고. 수익이 다르네. 아, 용돈도 예. 몇 백씩 그냥 쭉쭉. 예. 사장님이 돈이 많아요. 예. 예. 연애도 자유롭게 하고 아, 자유롭게 예. 자유롭게 예. 뭐 아이도 한... 가능하면 낳고 싶은 사람은 나라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혁우라서 이쪽이나 아직 또 예. 예. 그러면 자 우리 네 유하은 씨가 뭐라고 했어? 준영이. 예, 유하은 님이 세컨보이즈 이번 컨셉이 여심 공략이라고 들었는데 세컨보이즈만 갖고 있는 여심 공략은 도대체 뭔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래. 컨셉이 여심 공략이면 자, 하나씩. 네. 자, 우리 아, 동현이. 여심 공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볼 때 약간 피지컬. 피지컬. 그래. 약간 피지컬 여기 이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피지컬과 네. 그죠 약간 좀 모성애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네. 피지컬. 모성애를 자극하는 피지컬이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로꼬 같아야 되는데. 아 그렇죠. 혁우 같아야 되는데. 아 근데 또 혁우가 저희 기대고 싶은 피지컬. 예. 아 그렇죠. 근데 혁우가 또 몸이 엄청납니다. 아 그래요. 그 안에 또 괴물이 괴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사실 여심 공략을 컨셉으로 잡았는데 그 음원 사이트에 아저씨들만 그 어떤 분들이 남녀 성비 어떤 예. 분들이 더 많이 음악을 듣는지 봤더니 예.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더 많더라고요. 실패. 아 요즘 아니죠 또. 예, 아직 저는 샤이 생각에... 열심히 있거든. 예, 그리고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론이라는 건 금방 뒤집히는 거라서. 그렇지 그렇지. 예, 저희가 또 음악 방송 하면서 또 이 우리 교포 메인 보컬 비주얼 동현이 형의 이제 모습을 보시면은 그때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 그럼 오로지 지금 여심 공략을 지금 동현 씨 외모와 피지컬에만 기대는 거예요? 그렇죠. 아, 뭐가 좀 있지 않을까요? 아니 왜냐면 엔딩도? 이제 아무래도 요즘은 그룹도 많이 데뷔하고 가수도 너무 많고 연예인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비주얼 잘생긴 비주얼 이런 건 이제 조금 좀 물렸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저랑 재범이는 이제 너무 이제 아이돌 이제 팀에서는 흔한 얼굴이기 때문에 아니 왜 형까지 왜요? 어? 형님이 거기 얽히는 거예요. 아 일란성 쌍둥이인가? 아 맞아. 아 맞아. 아니 나 재범이에요. 아니 재범이야. 왜 그래요? 아 나 진영이에요. 어 진영이요. 아 미안해요. 아 저도 헷갈려요 가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잘생기고 이런 건 좀 사람 이제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좀 이렇게 좀 남자답고 조금 이제 그 듬직한 이런 세대가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40년간 제가 기다렸던 그 순간이 예. 그러면 여심은 공략하고 여성 팬들을 진짜 공략할 때 네. 인터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까요? 좀 예 뭐 좀 여성 팬들을 좀 위한 어떤 뭐 이렇게 문구 같은 거 하나 있어야 되지 않아? 그러면 좀 달콤한 영어 문장 같은 거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달콤한 영어 문장 딱 처음 인사로 딱 Hello, my name is 동현황. Life is beautiful. I'm is sweet man. 전 달콤한 남성입니다. 뭐 이런 뜻인데. 좋네 좋네.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워. Beautiful. I'm is sweet man.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Sweet guy. Sweet guy. 성공했다 성공했다. I'm Candyman. 캔디맨. 황캔디 황캔디. 황캔디. 인삼맛 인삼맛. 우리 옛날에 식당 가면 꼭 인삼맛 사탕 넣었었잖아요. 예, 예, 맞아요. 예, 감자탕집에 꼭 있었는데. 누룽지 맛은 아예 없어졌나 봐. 예, 예. 아 그렇군요. 우리 재범이 누룽지 맛 사탕 이런 거 알아요? 알긴 아는데요. 예. 맛본 적 별로 없죠. 네, 네, 없습니다. 한때 그런 거 되게 줬었어요. 아, 네, 네. 좀 잘 나가는 식당은 인삼맛.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옛날 뭐 고깃집이. 그렇지, 그렇지. 알지. 그래, 고기나 먹어야 그런 사탕 좋다. 맞아요. 예. 예. 네. 자, 김지수 씨가 네. 누가 할까요? 재범이? 예. 네. 김지수 씨가 세컨 보이즈의 롤 모델은 누구인가요? 블랙핑크도 4인조 그룹이라고 블랙핑크를 따라 혁우 로꼬를 영입했잖아요. 그럼 세컨 보이즈의 롤 모델은 블랙핑크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블랙핑크 선배님들이 우리의 롤 모델이고 언젠간 함께 무대를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음악 방송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선배 가수는 역시 블랙핑크. 블랙핑크. 그럼 블랙핑크 딱 뵈면 일단 인사를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정말 대선배님인데. 예. 예. 인사 그런 거 머리에 두고 계세요? 아, 우리 인사범은 항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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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블랙핑크 딱 만났다. 자. 자, 선배님들 인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하늘에서 봐도, 땅에서 봐도, 왼쪽에서 봐도, 오른쪽에서 봐도 세근 보이즈. 우리 인사법은 항상 해요. 네, 요게 인사법. 예, 예. 당황하면서도 좋아하겠네요. 네. 자, 이 지연님이 네, 세컨보이즈 이제 막 데뷔한 신인 그룹이라 예능 프로그램에 한 번도 나가지 못했잖아요. 혹시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 있다면 여기서 한번 어필해 주세요. 그치. 우리 안 나가? 나가지 않아? 우리 예능 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능에 규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런 거 어때? 한 명만 앉아 있고 셋이 서 있는 거야. 오. 토크쇼에 나가서. 그러다가 자기가 할 얘기 있으면 바꿔서 앉아도 되겠네요. 그렇지. 그럼 쌍둥이인데. 그거 충분히 되죠. 화장실
갔다 와도 모르지. 아, 그거는... 둘이 똑같생겼는데. 근데 예전에 저희 스케줄 할 때 가끔 그러긴 했었어요. 재범이가 피곤할 땐 제가 나가고. 준이야 오늘 네가 가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근데 사람들은 깜빡 속지. 쌍둥이인데. 하여튼 다 같이 런닝맨 한번 나가면 참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바뀌어가지고 예. 그냥. 그치. 런닝맨을 나가봐. 예. 그, 아, 저희가 그쵸?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예. 싶은데 아무래도 그 신인 그룹이라 근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도 나올 정도면 아, 뉴스에도 네. 나간 상태인데 지금 맞아. 그러니까 기다리고 그런... 있겠습니다. 여기 어? 이제 방송하면서 아, 살짝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가서 아 근데 이거 청취자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저희가 이제 데뷔로 뉴스에 나온 겁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네 그러네. 예, 지금 동현이 형 보시고서 뉴스에 나왔다고 지금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유,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하지만 예, 전혀 오해가 하지 마시고요. 완전히 뭐 핫한 신인 그룹으로 예 저희도 오늘 어, 정말 핫한 어, 신인 그룹으로 이제 세컨 보이즈를 초대했는데 굉장히 즐기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고 아, 이래서 네, 역시 소속사 사장님이 집 한 채 씩 줬구나 아, 이런 재능을 보고 나도 집 한 채 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장님이세요 이미. 예. 자 여러분 광고 듣고요. 네, 박준범 씨가 와 신인 그룹이지만 푹 잘 익은 김치 같은 그룹 세컨보이즈 궁금해 예. 너무 좋아요. 와 이 표현 좋다. 푹 잘 익은 김치 같은 그룹 아, 세컨보이즈. 네. 아. 자, 뭐 주효진 씨가 런닝맨 제작진들 뭐 꼭 초대해 주세요 하는데 뭐 정말 예 런닝맨에서 볼 것 같아요. 예. 아. 자, 세컨보이즈 오늘 최 파트 함께한 소감. 자, 10년 만에 오신 우리 재범 씨가 대표로 한 말씀해 주신다면. 아우.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솔로로 왔는데 오늘 또 세컨보이즈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여전히 너무 에너지도 너무 좋으시고 아유, 너무 아름다우시고 고맙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갑니다. 네. 오늘 정말 한마디로 세끈한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신인 그룹의 데뷔곡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끝곡으로 궁금해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아까는 라이브로 들으셨지만 이번에는 CD로 세컨보이즈의 궁금해 들으면서 자 정말 괴물 같은 신인 그룹 네 세컨보이즈와 데이트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는 라디오 보지 못하신 분들은 에라오 너튜브에서 감상하실 수 있어요.